안녕하세요. 희아 낚시가자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죽성 사거리거든요. 여기서 지금 신호받고 있는데 여기서 요렇게 8시 방향으로 좌회전 하시면 됩니다. 육지를 보냈는데 60cm? 이런 큰 거, 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여기. 아, 계속 나왔어요, 정말? 한 40여 명이 있어요. 어디 쪽? 아,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이제 방파제에 도착했고요. 지금 이런 포인트입니다. 저기 뒤로 넘어가야지만 이제 그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한번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여기 와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지금 좀 헤매고 있거든요. 저게 지금 조사님들이 보이고 있어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맞나? 아,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니까 화장실도 이렇게 있네요. 70, 70이면 6자, 7자를 말한 거예요? 그 크기, 길이, 두께? 두께는 이만하고 길이. 근데 그 카드 재미를 어떻게 들었어요? 자유. 안 빠지던가요? 뭐 빠지는 건 빠지고 어저께 세 마리 놓치고 나한테 또 잡고 미친 짓이다. 오늘은 또 깨난 것만 아침에 입질 많이 했는데 오늘 잡고 단점 보여주세요. 오늘 여기다 얘기들 입질은 좀 시원했는데 적겠네. 약간 모찌. 네. 모찌 느낌이네. 그래도 잡으셨네요. 이게 뭐 잡고 죽어. 아, 그래도 요즘 고기 힘든데. 아니요, 지금 입질 나가요. 입질 일곱 개 많았어요. 너무 빠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딱 잘 보자. 어떠세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희아 낚시 가자볼까? 예. 아니, 그거 보니까 그거 들어가보니까 뭐 초보 유튜버 되어있던데. 예, 이제 시작했어요. 아, 이제요? 예. 여기는 좀 앞바람만 안 불 거니까 동풍 계열이 안 불면 돼. 서풍이 불어요. 잘 돼요. 서풍이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불어야 돼. 또 안 춥거든요. 근데 지금 바다가 이제 자꾸 동풍이 부니까 너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철수했거든요. 찌도 잠깐 밀리고 이렇게. 찌도 많이 밀리고. 예. 그냥 어제까지 말도 잘 됐거든요. 그냥 잘 돼. 어제 얼마 나 보이시죠? 보름 조금 넘겠네. 카드 채비에 다니는 거면 여기는 떠다니는 거네. 아니, 바닥이 있어. 바닥이요? 수심이 저기 제가 8m 줄여서 9m 줄여야지 바닥이 잘 되거든. 아니, 실질적인 수심은 한 8m 정도인데. 네. 지금 저렇게 보여도 그냥 한 번에 끌고 가버려. 그래, 힘이 좋으니까. 힘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는 무조건 입질해요. 날씨가 좋든 안 좋든 아침에는 무조건 입질해요. 밑밥 안 던져도 되고. 밑밥? 네. 네. 그 정도로. 네. 나 숨어 잡고 싶어. 밑밥 10kg 사놨는데 차에. 10kg? 빵가루 10kg. 예. 그대로. 아, 그거 만한 3,000원. 아니, 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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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살 때문에 한 1,000원가 줬었는데. 아, 그래도 포인트 가르쳐 주셔가지고 지금 일마치자마자 뛰어왔다. 밑에 볼까? 이거 다 감쌌네요. 예, 이게 빠지는가 봐요. 이게 오래되면 이게 빠지나 봐요. 이거 감싸고. 감싸고 위에도 다 갔다 톱이 틀리잖아요. 이 톱이 요만큼하고 네. 이거 요만큼하고 이게 하늘로 빵차 내려와. 이렇게 예민할 때 이게 안 보일 것 같아도 잘 보여요. 지금 보면 톱 이거 보면 완전히 괜찮아요. 이게 한 5mm, 이게 3mm, 2mm 정도. 많이 하니까 이 뒤에 바닷물이 이래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가 파도소리 들리잖아. 네네네. 완전 장판이야. 지금 아까 뭐 싹으셨는데 이거 세 가지 들어갔어요. 뭐 들어가셨는데? 곤지, 파우더, 빵가루. 곤지가 뭐야? 새우. 곤쟁이, 곤쟁이. 아, 곤쟁이. 아, 세 가지. 오케이. 사장님, 고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축하드립니다.